프리 2년차 김현욱 씨. 본인이 김성주보다 개런티 10배는 받아야 된다고 억지 써서 광고업계 기피 대상 1위입니다. 아~ 아니. 이거 본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? 그게 네. 광고. 그...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 이거 지금. 아니, 얼마나 들으시는 거예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제가 작년 하반기에 나오자마자 런던 올림픽이 있었어요. 네. 예. 네, 그래서 그때 CF가, 그러니까 CF가 하나가 들어온 게 뭐냐면 아나운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CF예요. 어, 네. 근데 거기에 저 말고 소녀시대하고 원빈 씨가 나오는 오 전자의 CF였어요. 그래서 그게 들어왔는데 그게 3개월이라는 거예요. 네. 저는 한 번도 CF라는 걸 찍어본 적이 없어서 네. 그쪽에서 묻길래 얼마를 받느냐 그래서 그럼 조건들이 보니까 무슨 뭐 같은 전자 업계는 안 찍으면 되고. 안 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행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. 다른 업계 에스컨 안 되죠. 동종 업계 행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한대요. 그래서 그러면 행사하면 얼마고 얼마 계산하니까 이제 대충 뭐가 나오더라고요. 성결이면 그럼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?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. 네. 그랬더니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요. 아, 미안한데요. 네. 이미 지난 얘기니까 네. 3개월 얼마를 불렀습니까? 3개월 저는 그때 별로 안 불렀어요. 아, 얼마요? 1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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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처구니 없네. 정말 어처구니 없구나. 저렇게 해보세요. 이렇게 얘기해보세요. 저는 모르니까. 너무 몰랐어. 모른데다가 그 다음에 그. 가지 먹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,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그 조절해주는 분이. 너무 몰랐어. 그러니까 본인도 피를 떼간대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, 예. 그러니까 예. 어느 정도냐라고 묻길래 그럼 그 아... 가져가셔라고. 근데 다르게 이제... 생각하면 3개월에 1억은 버시는 거네요. 3개월에 1억을 벌려면 저 친구가 몸이 부서져야 돼. 그건 정말로 불어요. 아,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저는 뭘 모르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보니까 소식이 없어요. 딱 보니까 김성주가 나오고 있더라고요. 아, 김성주가. 김성주가 있어요, 그걸. 그래서 아, 그러면은 네. 그 다음 후회했어요. 아, 저거는 그냥 안 받고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. 왜냐면, 네, 왜냐면 그게 그걸 했더라면은 그 다음 CF가 또 딴 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. 애를 사고 행사를 많이 할 수 있지. 그리고 그레이드가 올라가잖아요. 나도 그러면은 몰랐죠. 제가 네. 여쭤보고 싶은 게 김성주 씨보다 윗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? 일단. 아, 그러진 않아요. 아. 네.